자, 다음 한자는 낮주입니다. 그래, 낮과 밤, 밤과 낮할 때그 낮인데,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은 이제 분율. 그래서, 틀이 달린 붓을 사람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한답니다. 그래, 그래서 분율.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침단. 지평선 위에 해가 떠 있어서 아침단. 그런데 아주 옛날에 글씨에는, 그래, 붓은 있는데, 그 밑에 이거 아침단이 아니고 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요게 선이 한개더 꺼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낮주가 됐답니다. 그래, 낮주. 자, 낮주가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낮주의 반대말이 밤야이기 때문에 그래, 주야 하면 되겠습니다. 주야. 그래, 주야. 낮주 밤야. 그래, 낮과 밤, 밤과 낮, 주야. 그 다음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주간이냐 야간이냐 할때 그래, 주간, 낮 동안에 할때 그래, 주간 여기도 더하겠습니다. 주간. 자,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백주. 이 백주에 웬일이냐 할때 그래, 환한 대낮을 그래, 백주라 하겠습니다. 백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낮주가 들어가는 말 중에서 이제 밤야와 연결해서 이제 사자성어도 있겠습니다. 주야장천. 그래,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뭐를 할때 그래, 주야장천. 물이 흘러간다든지 그럴 때 주야장천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아주 유명한 말, 그래, 주경야도. 그래, 낮에는 그래 밭 깔고 그래 농사 짓고 주경 밭 깔경, 밤에는 일글도 그래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그래 주경야도 되겠습니다. 낮주 밭갈경 밤야 일글독 주경야독. 자, 그럼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그래, 6급에서는 이제 이제 글서, 그래, 글서하고 그다음 낮주하고 이제 그림화하고 구분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글서, 낮주, 그림화, 이게 이제 그런데 획이 점점 많아진다로 이제 외워도 됩니다. 잘안 외워질 때는 그래, 글서, 우리말에 가나다라 해서 이제 시어, 지어, 히엇으로 들어가니까 그래, 획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요게 아침단이니까 그래, 아, 이건 낮이 되는구나, 이렇게 요한 글자만 확실하게 외워놓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글서냐 그림화나 이렇게 이제 외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낮주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